네. 자, 오늘, 원래 이제 아침에 염승환 부장님이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좀 비우셨고, 거기를 그쵸. 또 아유, 우리, 우리만 뭐 독점할 순 없지. 아이고, 잘 되시는 거는 우리가 또 그럼. 축하해드려야 됩니다. 아유, 예. 우린 뭐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사람 냄새 나는, 우리의 친구 같은, 현상. 디대하게 호프라던데, 그 댓글이.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 아, 저는 부천의 부천하고, 박서방. 예, 부천의 박서방. 제또 뭔가 같은 좀, 부천은 이제 연을 끊었잖아, 자기. 아니, 그래도 뭔가 지금 동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고향분 만나는 것 같은 고향. 느낌. 네. 그래, 우리 맞아.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선수님. 예, 원래 우리 저녁에 주로 오시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또 출동하시게 됐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 8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장 보기 전에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들 혹시 네. 있으시면 좀 짚어주시고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미국장 뭐다 보셨을 텐데요. 네. 특별하게 그 특징을 지을 수는 없는데 네. 그 AMC 엔터가 폭등이 나왔던 어떤 상황이고 거요? AMC AMC. 엔터. 아, 미국. 네. 그래서 뭐 국내도 타겟이 돼서 드디어 이제 극장을 열 것이다 뭐 이런 게 네. 나왔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종목 고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제도 저녁 때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순환매가 진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 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살만 하면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 미리 사놓으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 기존의 포트 자체는 물려 있고 이게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지금 순환매가 진짜 빠른데 수학은 어려우면 풀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려우면 내가 보기 쉬워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네. 폭등을 하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 관련주가 올랐다가 원자재 가격이 또 빠지면서 또 거기 있는 종목들이 빠졌다가 최근에 돌아 올라오고 있고 철강주 올랐고 해운주 올랐고 건설 뭐 조선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 달인가 저희 한 프로 그 패널 중에서 그 엔터 말씀하신 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은 일단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네.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니까는 엔터주가 어닝 서프라이즈하면서 쫙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학습 효과가 밑에서 주식을 해서 잡았으면은 이게 수익이 잘 났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천문학적인 재난지원이 풀리면서 의류주들이 좀 올랐고 의류주들 오른 거 보면은 그 미국의 ODM, OEM 하는 업체들이 5월 10일 초반대까지 올랐었어요. 그게 시장에서는 그쪽 실적이 좋아지니까는 이쪽으로 우리가 실적을 바라보고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쭉 올랐다가 이런 지금 요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지금 요한 2주 동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백신이 접종이 되고 네. 우리나라의 내수에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화장품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화장품 주가 좋은 이유가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품 할 것이다 해서 중소형 색조 화장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많이 지금 올랐더라고요. 올랐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봤을 때는 우리가 리오프닝 이후에 국내에서 하고 싶었었던 뭔가의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순환매가 워낙 빠르니까는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었던 혹은 부담이 없는 자리가 그쪽에 섹터가 있다면은 네.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코로나 풀린 다음에 이제 집단 면역 형성되면 뭐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니까 목욕탕 가서 때려밀고 싶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정말 우리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끝나면은 내수에서는 외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류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가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잘 네. 가고 있고 중소형 부품사도 많이 올랐고 잡기 자동차 어려워요. 부품? 네, 많이 어려운데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고차 가격이 이미 올랐다고 하니까는 여러 타이어 업체라든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 거기를 이제 좀 뭔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잘 혼자 상상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요 며칠을 바라보니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간다 이거죠. 예, 진짜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이제 풀리게 되면은 여행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이제 단체 뭐 단체로 이제 어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속버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가. 고속버스가 뭐예요? 고속버스 관련주 뭐예요?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아~ 상장사들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20%씩 올라가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천일고속. 네네. 아 그것도 전혀 생각도 못했네. 관광버스. 관광버스 관련주. 그냥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에 굉장히 저기. 목말로 있는 현상. 아, 목마르니까 스펙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 어제 제가 자료 준비하고 좀 어떤 말씀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네. 오후에 문자 저녁 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 제2의 HMM이 궁금하면 클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정말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네. 진짜로 많이 올랐던 주식을 우리가 사고 싶어 하니까 오르고 네, 싶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식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뭐 정말로 생각했었던 거 네. 그리고 내가 진짜로 공부해서 밑에서 잘 잡아놨던 거 자체가 그때 오르면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이 났지 만약에 중간에 올라가는 거 올라 잡아버리면은 오히려 오래 들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변동성 있을 때 좀 잘라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좀 미리 좀 찾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갈증이 있는 상황 왜냐면 지금 시장이 3220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름 박스권 상단인데 네네네. 여기서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지금부터라도 스터디를 좀 해보면 네네네.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태진 금융 뭐 아싸 뭐 이런 저 회사들 노래방? 상장 회사예요? 노래방. 태진 미디어라고 있는데 네. 어제 급등했습니다. 내 상상했는데 지금 아 노래방 상상했는데 어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보고 아 노래방 놓쳤다 이거 저희도 아 놓쳤네. 아 또 뭐 있지? 아니 이게 뭐 저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 500명 쏜다고. 예. 네. 해제되면 500명 쏜다며. 그렇죠. 그럼 뭐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가 올라가지? 아 그래도 인터파크 이런 거 다 올랐더라. 네, 이 올랐고요. 늦었어. 아, 예약이 올랐더만. 늦었어. 그리고 이제 아~ 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여름쯤에 5차 재난지원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재난지원금 풀려서 그때 좀 매매를 하시지 말고 이제 풀린다고 하니까는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지역화폐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 뭐 어떤 식으로 바우처 형태로 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좀 매매하시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얻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계속 하여튼 저는 좀 상상 좀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59분 됐으니까 이제 장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 한번 장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좀 돌아오도록 하지요. 자. 네, 지금 59분 43초고요. 곧 네. 장이 시작될 되겠네요. 네, 네. 다행히 좀 플러스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9포인트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소가 플러스가 나와서 15포인트 이상 나오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올라야 되거든요. 혹시 수영복 관련주 있습니까? 수영복? 예, 있습니다. 뭐? 래시가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있어요? 회사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상장된 네. 래시가드. 래시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배럴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 배럴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배럴? 네. 아, 이분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 뭐만 치르면 다 나와 버리네. 아, 이 수영복이 잘 될까? 수영복. 예, 뭐 다이어트 이럴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 관련 좀 뭡니까? 다이어트. 그 이제 레깅스복 만드는 회사도 좀 있고요. 레깅스? 네. 아, 다이어트. 아. 가 모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장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400원 올랐습니다. 0.5%, 81,200원. SK하이닉스가 127,000원, 1,000원 올라서 0.7%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여전히 좋아요. 최근에 자동차주 굉장히 좋은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기아 같은 경우도 0.8% 정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포인트 아까 올랐다가 조금 살짝 밀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거래소를 수급을 그 거래소의 상승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봤을 때는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어제도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아침에 조금 사다가 갑자기 팔아요 또 장중에. 이게 지금 이런 지금 요 며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래소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거래소가 올라야지 코스닥도 오르고 분위기가 빠르게 전이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26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제가 좀 오늘 오면서 자료를 좀 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을 하려면은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2021년도 전체 이 컨센서스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2분기 실적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려면은 기관에서 뭔가 이제 추정치 자료 추정치가 그럴 듯만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이게 2분기 실적이 7월 초부터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약간은 부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박스권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 오늘도 지금 500 좀 강보합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상장 뭐 실적도 좋은 상황이고 이게 저는 이제 카카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는 코리아 증시가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굳이 하나 뽑자면 카카오고 카카오가 살아있으면 우리 시장 여전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역시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쪽 섹터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코스닥 넘어가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제까지도 셀트리온 그룹주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500원 오르고 뭐 강보합 수준입니다. 약간 오르는 상황이고 지금 CJN도 약보합 수준이고 뭐 지금 최근에 CJ E&M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CJ E&M이 있는데 CJ E&M이 최근에 저기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요 그 실적 컨센서스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미디어라든지 엔터 쪽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실적 상향이 나오면서 요쪽 섹터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지금 제 코스닥을 좀 봤더니 이게 코스닥이 4월달에 10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갔었던 섹터들이 소부장 섹터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약 그 저기 코스닥이 다시 우리가 원하는 1000포인트가 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1000포인트가 올라오려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든 혹은 소부장 섹터가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이번 주 6월 4일부터 이제 미국 종양학회를 하거든요. 네. ASCO라고 하는데 종양학회를 하면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학회 앞두고서 5월 달에도 ASCO 앞두고서 거기서 이제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앞두고서도 하나도 안 움직여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반응, 시장에서 쳐다보는 강도 자체가 좀 약하다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그 맞습니다. 전망이 안 좋으니까 네, 예전에 맞습니다. 성장주가 갈 때는 저거 열리기만 해봐라 네. 그랬는데 네, 네. 요즘 성장주가 안 좋잖아. 이게 네? 그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세요. 걱정은 안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계좌를 열어보면은 바이오가 재작년 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40% 50%씩 깨져 있는 상황.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언제 올라갈 것이냐 좀 기다려보시죠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네, 건데 네. 그것들이 좀 빨리 저도 올라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계좌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섹터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여행 쪽이 조금 밀리거든요.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아침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는 그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 여행주를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최근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자료가 나온 게 그 지금 엔터 쪽에서 이제 자료가 나온 부분이 메리츠에서 지금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사업,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 패키지 같은 경우가 2017년도 상반기 수준을 넘어서긴 좀 어렵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좀 슬로우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아. 이런 의견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여쭤보셔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소폭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종목들을 바라보더라도 네. 종목을 사볼만하고 움직일만한 섹터들은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좀 마음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섹터는 한두 달째 계속 쉬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볼 때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섹터 조금 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지금 예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특별하게 지금 많이 오르는 섹터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네, 아까 이 섹터가 없군요. 뭐 정유 이런 거 좋군요. 정유. 네, 정유 쪽. 예. 뭐 어제 미국에서도 정유 많이 올랐으니까. 예스오일 쪽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지금 특별하게 좀 강보합 수준으로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까 9포인트 올랐었다가 지금 6포인트로 좀 밀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수급 화장품도 괜찮은 거. 네. 화장품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외국인들 수급이 빨리 좀 돌아오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때 매매를 해보시는 건 개인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사장님 이제 장 지금 현재 상황들 좀 짚어주셨는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아 요거는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내용 좀 있을까요? 네, 좀 말씀 좀 드려볼 텐데 네. 지금 그 우리가 IT 쪽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IT 답답한 상황인데 아... 그 OLED 쪽이 오랜만에 좀 자료가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 제목이 이제 그 하나네트에서 그 김현수 애널리스트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자료인데 수출 데이터로 읽는 OLED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좀 나왔고요. OLED요? 네. OLED. OLED. 어떤 수출? 그러니까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5월 디스플레이 수출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 5월 수출 데이터. 네네. 네. 그래서 5월 디스플레이 수출이 YOY 기준으로 39%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OLED 같은 경우가 YOY 기준으로 64%. 전체 아.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쪽이 굉장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2010년도 들어서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가 2012년, 17년도 제외하고는 매년 역성장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OLED 제품 비중이 상승을 통해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이 4년 만에 좀 반등을 하고 네. 할 수 있을 거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은 경우는 TV, 스마트폰이 성장이 제한된 속에서는 청구장 솔직히 전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컨센서스가 하지만 지금 나왔었던 OLED 수출 같은 경우는 세트 시장 내에서 침투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수요처가 확장이 되면은 이것이 구조적인 성장세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써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OLED 관련 업체들인데 그쪽에서는 소재 업체들이 좀 유망하다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써주셨고 지금 역시 그 업체들이 평균 PER 같은 경우가 최근 5년 PER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써주셔가지고 네. 일단 최근에 좀 답답했던 내용 중에서는 좀 재미 좀 그래도 좀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주라고 본다면 5G가 또 네. 가고 있군요. 일어서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정프로 대단합니다. 아, 괜찮아? 네? 괜찮아? 아, 5G 가잖아요. 5G 가고 있지 서진 시스템 2.8% 오르고 있고요. 네. BMW 오르고 있고. 네. 좋습니다. 예. 좋겠네. 8개월 눈물 끝에 이제 서서히 돈돈 됐나? 아니, 돈돈 아직 멀었죠. 한 20%는 더 가야 됩니다. 20%는 더 가야 돼. 20만 더 가면. 박 차장님, 네. 잘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5% 오른 것보다 차라리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8 되고 이게 더 기분이 좋아요. 아, 이 기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그 기분. 모르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저기 그 6월 1일 날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액티브 ETF라는 ETF의 기회라는 자료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전 지난주 마감 왔을 때 잠깐은 말씀드리게 했어요. 그 이제 지난주 5월 25일 날 그 액티브형 ETF.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매매를 했었었던 그 가입을 했었었던 그 주식형 펀드가 아니고요. 액티브형 ETF, ETF는 상장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ETF가 8종이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런 저기 액티브형 ETF 나왔던 이유가 네. 최근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이노베이션이 해외에서 액티브 ETF가 충분히 관심을 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액티브 ETF가 시작되는 분위기가 나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매매 장중에 매매할 때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그날 종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매매하는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있는 섹터의 ETF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섹터들도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신재생, ESG, 운송, 일반형 액티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어서 전체 액티브 ETF 현황이 8개 포함해서 지금 전체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7개밖에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가적으로 8개 종류 ETF가 상장을 하면서 그쪽 같은 경우가 좀 장점 같은 경우가 보수가 낮고요. 거래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자료가 나왔고요. 일단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액티브형 네. ETF를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써주셨고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액티브 ETF도? 그렇죠. 이게 지금 분할 매수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ETF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는데 액티브는 네. 그래도 좀 이름도 액티브고 그래서 조금 짧게 갈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된 지가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확인하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위 많은 그 비중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종목들도 내가 좀 매수하라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 분할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똑같이 이런 쪽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으로 좀 나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가 이제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다른 그 운용사에서도 지금 신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통화를 좀 여쭤보니까는 지금 주식형 펀드 매매하는 인력들보다는 지금 ETF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ETF를 매매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 가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네네. 실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직접 투자하듯이 똑같이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들 자체도 충분히 액티브 ETF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런 좀 원칙을 지켜서 좀 잘 보신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요 정도 하죠. 그럴까요? 빨리 저 부천 가셔서 또 손님들 만나셔야 되니까 우리 욕심만 차릴 수 있나 네, 고객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부천에서 네. 네. 자 하여튼 고객에서 또 부천에서 고객분들 또 잘 대접해 주시고 또 부천에도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분들하고 또 끈끈하게 그분들의 수익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